깡으로 하시려는데 우리 총장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깡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대표장님 강희장 목사님께 대표장 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꽃다발 준비하셨는데 증정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12시 30분은 아직 남았습니다. 이제 애창기도에 앞서서 좀 추가 광고가 있어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추가 광고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시저스라는 뮤지컬인데 뭐 잠깐 3분만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티켓을 또 이렇게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만 드릴게요. 잠깐만요. 또 한 가지는 기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기자분들. 예. 그래서 기자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오신 거에 대해서 인사를 못 드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원영 목사입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희들이 서울 지역 협의회 뮤지컬 지저스가 지금 대학로에서 천천히 공연 중인데 전도가 요새 좀 잘 안 되니까 제가 한국강해설교학교를 한 26년 사역하고 있는 중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아니 요새 목사님 너무 조용한데 뭐 하시냐고 그러길래 뭐 전도도 후원금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집을 파신 권사님이 3천만 원을 후원을 해서 이번에 이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학로에 이걸 올렸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오늘까지 8번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들어가면 200명 정도 분이 좌석이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집 인기가 돼가지고 인터파크나 티켓링크에서 한 5만원씩에 지금 팔리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윤 목사님을 비롯해서 오늘 회장님 되시는 모든 분들이 또 총회장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얼른 표를 좀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나가실 때 두 장씩 가져가시면 여러분 교회에 문화전도 개척교회를 하시는 교회는 20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드리지 않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5명을 전도해오는 조건으로 20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드리는 거고 첫날 제가 어떻게 소식을 들으셨는지 총회장의 사모님께서 아이고 직접 사러 오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사모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소문 듣고 왔는데 아니 우리 셀리더들이 구역장들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혀를 구해달라 그래서 사모님이 직접 오셔서 30장을 사가지고 가셨는데 제가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거 총회장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 했는데 지금 총회장님 계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3분짜리 영상을 한번 잠깐 여러분 보시면 아 이게 어떻게 뮤지컬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요. 한국의 차세대 뮤지컬 리더들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감미연부터 해서 한미연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그분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날도 우리가 이제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빼고 공연이 진행되는데 개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오신다 그러면 특별한 혜택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짜리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인터파크에서 5만원에 팔리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선물 받았다 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람뮤직 예, 하야 방송인데 네, 위치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다른 이 미련한 것들아, 네, 네, 오늘 밤이 목숨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KBS, MBC, 그 다음에 YTN도 나오고 그리고 CBS, CTS에도, QTV에도 다들 나오고 C채널에서도 다 해서 제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안내이기 때문에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문화전도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실 때 꼭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 공연은 오는 1월 15일부터 대학로에 위치한 원패스 아트홀에서 펼쳐지며 지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 쉼과 기쁨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마태복음을 토대로 총 43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 뮤지컬화한 작품으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돌아온 탕자는 익숙한 성경 이야기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화려한 안무와 경쾌한 음악을 접목해 기독교를 잘 몰라도 거부감이나 부담 없이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교계에서도 뮤지컬 지저스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전도 문화의 새로운 혁신적 장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캐스팅도 눈에 띕니다. 베이비 복스 감미연, 타이티 제리, 안소현, 김영구, 윤미소, 신시온, 황성재 등 차세대 뮤지컬 배우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특히 감미연 배우는 교회를 다니게 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며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이게 저에게 주신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저스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안 다니시는 분들도 저희가 굉장히 쉽게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쉽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너무도 가볍게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것 볼륨을 조금만 들려주세요. 재미있는 요소들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즐겁게 울다 웃다 가실 것 같아요. 뮤지컬 그림자를 판 사나이, 로키 호로쇼 등의 최현원 안무 감독과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의 엄다의 음악 감독, 보잉보잉, 스캔들, 담배가게 아가씨의 손남 보잉보잉이라고 하는 최고의 연출 감독들이 원래 20년째 하고 있는데 500만 지저스에 대한 기대감 실제로 그 극단하고 저희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200석의 작은 소극장이 있네요. 이 소극장에 와보시면 배우들 땀방울 하나하나 숨소리 하나하나로 들을 수 있는 또 큰 매력이 있습니다. 조선공연장에서 바로 그 앞에서 펼쳐지는 아주 재미난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다시 한번 더 마음속으로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일 겁니다. 현재 뮤지컬 지저스는 공연이 시작되는 첫 주는 모든 좌석이 매진됐으며 교회 단체 관람 예약 등 반응이 뜨겁습니다. 게다가 처음 기획 단계부터 찾아가는 공연을 계획한 만큼 출장 공연에 대한 문의도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작사 원패스 네, 됐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포장식 드리고요. 꼭 오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척회에는 20장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5명 전 배우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우리 아까 정경회장 덕담 시간을 가졌었는데 우리 이용수 목사님께서 잠깐 덕담해 주시고 애찬 기도를 이렇게 김진모 목사님께서 여러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꿈나무 교회, 우리 총회 봉사회, 우리 총회, 우리 이성배 목사님이 섬기시는 가정과 모든 집안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회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보십시오. 올해부터는 많은 곳에서
부흥회 집회 요청이 올 겁니다. 교회마다 부흥회가 필요한 영적 위기가 아주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올 한 해 준비 잘 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집회를 잘 이루어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제2의 부흥 재건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애청기도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이제 총회 봉사가 36대 이선배 목사님 이제 대표장으로 취임하시고 10년 하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며 또한 아름다운 예찬을 통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먹고 건강케 하시고 한 해를 복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 총회 봉사가 왕성하며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운동 은혜로운 이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대표장님 침식과 신년 하례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네. 이제 전체 메인 조직에 가운데 가운데 조직 입으신 분이 메인이니까 서정열이 서정열 목사 먼저 잡으세요. 아 들어가요. 예예. 아 지금 타이머 안돼 타이머. 불 시작. 안돼 안돼. 뒤에 좀 내려주시고 돌리는데. 예. 아니야 하나 둘 셋. 합동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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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